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게차의 원가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영업용 지게차의 원가를 공개하는데 자 요즘에 지게차 1,000만 원 번다는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오늘 제가 원가를 공개함으로 해서 1,000만 원 논란을 이제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별 의도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원가를 공개하는 게 다 맞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게차는 원가를 뽑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겠죠. 당연히 쉬울 수가 없겠죠. 이게 공산품처럼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다양합니다. 지게차의 종류도 다양하고 원가 뽑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뽑아봤는데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냥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재미적인 요소도 있어요. 자, 제가 원가를 일단 이제 뽑아놨어요. 이제 어떤 식으로 뽑아놨냐면은 이게 지금 처음 뽑아놓은 게 아니고 예전부터 저는 이제 이렇게 원가를 뽑아봤습니다. 지게차 요금이 굉장히 쌀 때부터 이런 작업을 했었어요. 지게차 요금 뭐 3만 원 하고 이럴 때도 제가 원가를 뽑고 했었거든요. 자, 잠시만 보시면 제가 이런 게 막 이것저것 써놔갖고 일단 잠깐 지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기준은 제 지게차가 3단 지게차잖아요. 3단 지게차이기 때문에 제 지게차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제 지게차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제 지게차가 4.5톤 3단 지게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가를 따지는 데 있어서 그 지역적인 것도 있어요. 제가 일하는 곳은 고양시죠. 경기도 고양시고 또 도농지역입니다. 도농지역. 도시와 농촌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원가를 보기 위해서는 지게차 1,000만 원 번다. 오늘 하루에 뭐 30만 원을 벌었다, 40만 원을 벌었다 하는데 그건 전부 다 원가가 아니고 매출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 영업을 위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원가 계산을 반드시 해봐야 되거든요. 원가 계산을 해봐야지만 내가 도대체 얼마를 벌고 있는지 그리고 요금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건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제 전반적인 것도 봐야 됩니다. 현재 최저 시급이라든가 이 지게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술자리죠. 기술자로 따졌을 때는 굉장한 숙련공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공사 현장이나 인테리어 현장 같은 데서 기술자분들이 하루에 얼마를 받는 것인가 그런 것도 따져봐야 돼요. 보통 요즘 기공 기술자분들이 일당이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 공구를 가지고 다니셔야 되겠죠. 그 정도 받으시려면은. 이제 지게차 같은 경우도 영업용을 할 정도가 되면은 그 분야에서는 상당한 기술자죠. 즉 지게차가 있으나 없으나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어야지 영업용 지게차를 할 수 있습니다. 용역 보통 가시면은 아무 기술이 없으신 분들도 약 15만 원 정도 받으시잖아요. 지게차 같은 경우 15만 원을 얘기하면 안 되고 약 30만 원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30만 원 기공분들이 그 정도 받으시거든요. 3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치셨을 때 자 지게차 같은 자 약간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게차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강가상각비와 몇 가지를 보여드리는데 일단 요 강가상각비 있죠? 요 강가상각비와 타이어, 전후면, 엔진오일, 미션오일, 지입료, 보험료, 세금, 사무실 운영 및 식대, 각종 소모품, 차량 수리비, 주유대 정도가 있죠.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지게차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품목들이에요. 강가상각비, 타이어, 엔진오일 및 히터, 미션오일 이런 식으로 꼭 필수 이 정도는 꼭 들어갑니다.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들어가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 바로 주유대죠. 주유대. 주유대고 그다음 사무실 운영비도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그 품목이 바로 강가상각비죠. 이 강가상각비는 뭐냐면은 지게차를 새 지게차를 샀을 때 1년이 지날 때마다 또는 매일매일 그 가격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중고차 되면 가격이 많이 내려가죠. 그때 가장 많이 강가상각이 벌어지는데 초기에는 그 강가상각비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때는 뭐 1,000만 원 정도 손해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한 상황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새 차 사서 시건 타다 팔아도 또 중고차 값이 올라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금 특이한 경우긴 하니까 그것은 배제하고 1년에 약 365만 원, 월로 따졌을 때 약 30만 원 정도를 강가상각비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25일을 일하게 되면은 하루에 12,166원이
감가상각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또 시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1520원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8시간 기준으로 봤습니다. 25일이고 8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30만원, 12,000원, 1시간에 1520원이 감가상각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타이어, 전면 타이어, 앞에 타이어를 갖다가 한 짝당 25만원 정도짜리를 제가 쓰고 있는데 뭐 이것은 지게차마다 다 다르죠. 더 싼 타이어를 끼울 수도 있어요. 재생 타이어 끼우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안 하고 있는 것을 추상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짝이면 100만 원인데 타이어를 끼고 2년을 제가 수명으로 봤습니다. 2년 더 탈 수도 있어요. 뭐 4년을 탈 수도 있고 1년 만에 또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2년으로 평균적으로 봐서 1년에 50만 원의 타이어 값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 월로 따지면 41,666원이 되는 거고 일로 계산하면 1,666원, 시간으로 계산하면 208원이 전면 타이어 값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후면 타이어는 제가 통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통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통타이어가 한 짝당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할 겁니다. 아마 저는 25만원짜리 끼었는데 30만원 최대치로 계산해서 1년에 두 짝이잖아요. 2년을 수명으로 봤을 때 1년 3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죠. 그러면 월로 계산하면 25,000원이고 일로 계산하면 1,000원, 시간으로 계산하면 41원.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표를 타이어 전면 후면 다 봤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1년 한 달 25일을 일을 했을 때 1일 8시간 25일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럼 엔진 오일 필터 및 미션 오일 필터도 엔진 오일 필터 갈게 되면은 저는 20만원을 잡아놨어요. 보통 1년에 두 번 갈 때도 있고 한 번 갈 때도 있습니다. 이게 300시간마다 교체를 하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많이 탈 때도 있고 적게 탈 때도 있지만 조금 좋은 오일을 넣어서 1년에 한 번 두 번 갈고 있는데 이것을 직접 오일을 사다가 필터를 사다가 셀프 교체를 하게 되면은 엔진 오일과 필터 값만 들어가겠지만 저는 정비사분에게 전부 정비를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20만원하고 미션 오일을 10만원 잡습니다. 이 정도 예상을 해갖고 월로 따졌을 때 엔진 오일이 16,660원, 일로 따졌을 때 666원, 시간으로 따지면 83원, 또 이제 미션 오일은 그 반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임료가 있죠. 지임료가 저는 이제 4만원씩 들어갑니다. 월 부가세 별도로. 그럼 48만원이죠. 그러면 일로 따지면 1600원, 시간으로 따지면 200원이 지임료로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일을 하시나 안 하시나 제가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돈이죠. 이건 무조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가 있죠. 보험료 같은 경우 1년에 제가 150만원 잡아놨는데 현재 저는 100만원 정도를 내고 있어요. 이게 뭐 120만원 냈던 적도 있었는데 이게 사고가 안 나니까 좀 줄어들기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또 특약이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쟤는 한 100만원 정도 내는데 150만원을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월 125,000원, 하루 5,000원, 시간을 따지면 625원이에요. 8시간 했을 때. 보험료가 뭐 하루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많은 것 금액도 아니죠. 보험은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 세금은 따로 뭐 말씀 안 드리고 일단은 사무실 운영 및 식대 이게 많이 나가죠. 제가 연 1200만원 잡아놨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 예상했죠. 여기에는 이제 보면은 월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저는 하루에 두 끼 정도를 사무실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밥을 사 먹을 때도 있고 간단히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때도 있는데 그걸 다 따지면 하루에 4만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돼요. 월세 및 그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면 5,000원 정도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줄일 수 있어요. 사무실을 구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 받고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많이 줄어들겠죠. 자, 그 다음 각종 소모품. 소모품이 제가 60만원 잡아놨어요. 1년에. 그러면 월 5만원 정도, 일 2,000원 정도. 그럼
소모품이 약 1년에 6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뭐 소모품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이것저것 뭐 들어갈 건 많습니다. 사무실 운영비에 빼고 별도로 지게차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 있을 테고 또는 뭐 차량 세차하는 그런 비용도 있을 테고 하여간에 5만 원 정도를 월 5만 원 정도를 지게차에게 간식으로 지급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다음에 차량 수리비를 요거는 조금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1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1년에 차량 수리비가 이건 정말 복골복이죠.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10년에 1000만 원을 보게 되면은 연 1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10년 정도 타면 아마 수리비가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지게차에 따라 다른데 속을 많이 쓰는 지게차 같은 경우는 많이 썩히는 지게차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연 100만 원을 보고 월로 보면 83,333원, 일로 봤을 때는 3,333원, 시간으로 따지면 416원 정도가 수리비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죠. 차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차,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점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년에 100만 원을 본 거죠. 다음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게 바로 주유대죠. 이게 주유대가 제가 주유대가 1,5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80리터를 넣게 되면 14시간을 타더라고요. 그러면 시간당 9,0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시간당 9,000원 들어갑니다. 이것을 시간당 9,000원 들어가는데 1로 따지면은 약 72,000원이 들어가는 건지 하루 8시간 일을 하게 되면은 72,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89,72. 그럼 그렇게 일은 못하니까 일단 요거는 이 뒤에는 볼 필요 없이 요거만 보면 되죠. 요거. 요 부분만 보면 됩니다. 요 부분만 보면은 시간당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1시간 일했을 때 17,387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무조건 이 금액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할 때만 따지는 거고 반경 4km 정도 주행한다. 그러면은 30분 계산하면은 약 4,500원 정도가 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행을 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합쳐서 21,887원 정도가 그 매출에서 무조건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따져보시면은 지게차 요금이 세 가지 정도 분류를 해서 6만원대, 7만원대, 8만원대가 있습니다. 제가 8만원을 받고 있어요. 이쪽 고향 파주 쪽은 지금 8만원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8만원을 못 올리고 7만원을 받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심지어 6만원 받는 분도 계세요. 자, 그리고 이게 다냐. 정말 통탄한 노릇이죠. 5만원 받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6만원 받을 1시간을 일하게 되면은 요거 21,887원을 빼면은 이게 남는 금액이죠. 38,112원이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순수익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인건비를 또 빼야 돼요. 인건비 안 빼고 순수하게 봤을 때 지게차만 1시간을 굴려서 작업을 하게 되면 38,112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7만원 하게 되면 48,112원이 남고 8만원 하게 되면 58,112원 남겠죠. 하루에 8시간 하게 되면 6만원을 할 때는 304,900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7만원일 때는 384,000원, 8만원일 때는 464,000원이 남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순수익이냐 계산해볼까요? 순수익에서 자신의 인건비를 빼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본인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자가 25만원에서 30만원을 받습니다. 인건비를. 그렇다면은 영업용 지게차를 하시는 분들은 기술자일까요? 초보자일까요? 대부분 기술자죠. 기술자 중에서도 정말 대단한 기술자죠. 최고의 기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지게차. 차량을 가지고 어디 가서 돈을 받고 일을 한다는 것은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그럼 최고의 기술자면은 30만 원은 받아야 되겠죠. 인건비를. 그러니까 요 금액에서 30만 원을 빼는 거죠. 빼게 되면은 자, 6만 원일 때 30만 4천 원, 30만 원 빼기는 남는 게 하나도 없죠. 여기서 8만 원 남고 이 금액이 8만 원일 때 16만 원 남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또 다 남는 게 아닙니다. 또 빠질 게 또 있어요.
무엇이냐? 더 빼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은 공과금이 아까 계산 안 해서 사무실 운영비에 보면은 그 핸드폰 요금 같은 거 또는 건강보험료 오릅니다. 4대 보험이 빠져있죠. 4대 보험 같은 거 다 들어가야 되죠. 그것도 다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8만 원을 받고 8시간 일하게 돼도 우리 인건비 벌어간다는 얘기예요. 인건비. 기술자 인건비. 그럼 여기서 간과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그냥 노동자가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그러죠. 특고. 즉 사업자면서 직접 일을 하는 거죠. 1인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사장이면서 내가 직원인 거죠. 그러면은 그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잖아요. 지게차를 사야 됩니다. 중고차 싸게 사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새 차를 뽑고 하게 되면은 수천만 원에서 그 톤수에 따라서 억대가 넘어가는 금액을 투자하는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투자비를 뽑기 위해서는 인건비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됩니다. 인건비 플러스 알파가 돼야지 이게 투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저금해서 내 인건비도 안 빼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순수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만 원 받더라도 8시간 일을 하더라도 46만 4,900원이 남게 되는데 이게 다 남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남는 게 없어요. 내 인건비 계산하는 얘기죠. 내 인건비가 뭐 15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30만 원 남을 수도 있겠죠. 그 30만 원에서 투자비를 빼게 되면은 그게 이제 순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지게차가 1,000만 원을 번다는 것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네, 1,0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매출이라는 얘기죠. 지게차 1,000만 원 매출 올리는 거. 제가 8만 원을 받는다 그랬죠. 8만 원을 받게 되면은 하루 8시간씩 한 달 25일 하게 되면 200시간이거든요. 곱하기 8만 원 하게 되면은 2,8,16, 1,600만 원을 매출을 올릴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매출이죠. 이 정도면은.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자, 5천만 원 투자하고 내가 어떤 가게를 신규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씩 25일을 일해서 매출을 1,600만 원 올렸다. 재료비 빼고 나면은 얼마가 남을까요? 1,600만 원에서. 그것은 정답이 없죠. 업종마다 다르고 또 그 서비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이 금액을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최저로 일을 했다. 그랬을 때 한 달 최저로 일을 하게 되면은 하루 1시간씩 일해서 25일을 하게 되면은 95만 2812원을 받아요. 이게 6만 원이대요. 6만 원이대 하루 1시간 일하게 되면은 25일 95만 2천원을 받죠. 8만 원이면은 145만 2천원을 받습니다. 이게 일단 순수익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고로 많이 일을 하게 되면은 8시간 곱하기 25 하게 되면은 순수익이 762만 원. 6만 원일 때 762만 원. 8만 원일 때 1162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여기서 내 인건비를 30만 원으로 잡게 되면은 625만 원의 인건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인건비가 625만 원이죠. 하루 20만 원, 25만 원 쳤을 때 25일 하니까. 그러면은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625만 원을 빼게 되면은 이게 이제 최고치로 봤을 때 8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여러분들이 8시간 계산하게 되면은 1160만 원을 버는데 여기서 나의 일당 625만 원을 빼면은 약 470만 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요게 이제 실질적인 수익이죠. 470만 원. 8만 원씩 해갖고 8시간 25에 꼬박해서 200시간을 채우게 되면은 약 470만 원, 매출 1,600만 원 올리게 되면은 470만 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순이익에서 또 빠지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할부금을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자비, 할부금 또는 내 돈 현찰을 했게 되면 그 이자 비용을 빼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470만 원에서 할부가 100만 원씩 나간다 그러면 370만 원이 남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순수익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매출 1,000만 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매출 1,000만 원을 올리기 위해서는 하루 4시간씩 한 달 25일 하게 되면 100시간 작업이잖아요. 그러면 8만 원씩 하면 800만 원이죠. 그러면은 5시간 정도 하게 되면은 125시간 한 정도 하게 되면은 약 하루에 5시간 정도 해야지만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나오게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 평균으로 봤을 때 4시간 정도씩 일해갖고선 25일을 하게 되면은 100시간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6만 원일 때는 이게 남는 거죠. 380만 원, 480만 원, 580만 원. 그 인건비 빼고 나면은 이거는 인건비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평균 일을 4시간 정도 해갖고 200시간 해서는, 아니 100시간, 한 달에 100시간 해갖고서는 내 인건비 정말 아슬아슬하게 벌어가는 겁니다. 내 인건비밖에 못 벌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4시간 평균 잡아서 한다는 게 약 100시간이죠, 100시간. 이 떳다방 하면서 100시간 정도 하면은 그냥 그럭저럭 하는 거죠. 100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못할 때도 많습니다. 물론 뭐 일이 많으신 분들은 100시간은 우습게 넘어가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100시간씩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일을 안 하는 시간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일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100시간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00시간을 한다고 치면은 이제 8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면은 이 정도 남는데 여기서 이제 투자비 빼고 내 인건비 빼면은 실질적으로는 내 인건비를 30만 원을 계산하게 되면은 뭐 모자른 거죠. 부족한 겁니다. 부족한 거예요. 30만 원을 나에게 일당을 책정하게 되면은 부족한 금액이죠. 580만 원이면 제 일당. 제가 예전에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조립식 건물을 많이 다뤘었어요. 그 집도 지러 다니고 공장도 지러 다녔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일당이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됩니다. 용접하고 판넬 붙이 그러면은 일당 25만 원, 30만 원 정도 벌어요. 그러면은 그 정도도 못 번다는 얘기죠. 25일 똑같이 풀로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버는데 이건 못 번다는 얘기예요. 다만 몸은 힘들지 않습니다. 지게차가 몸은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훨씬 힘들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들만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지 않은데 뭐하러 일을 하냐. 그냥 지게차 뭐하러 몇 천만 원 매덕 들여서 지게차를 사서 일을 할 것인가 하지만 자, 여기에는 이제 변수가 있죠. 무엇이냐. 바로 3단 지게차 작업이라든가 지하실 작업 또는 야간 작업, 조출이라고 그러는 조기 출근, 그리고 고난이도 작업이나 시간의 작업 같은 거 하게 되면 할증요금이 붙게 되겠죠. 할증요금이 붙습니다. 그게 내 매출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 3단 지게차 작업 같은 경우 지금 12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같은 작업을 하는데 지게차가 더 높이 올라가죠. 더 높이 올라가는 대신 요금을 더 많이 받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 그 우리가 매일 빠져나가는 돈을 빼더라도 상당히 고부가가치가 되는 거죠. 요것들은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거죠. 따지고 보면은 이런 작업을 많이 하면은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또한 나의 그 순수익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거기다가 또 경유값이 세이브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1시간에 9,000원을 잡아놨는데 지게차 일이라는 게 5분 가서 5분 일하고 5분 만에 오는 경우 약 15분 만에 작업이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러면은 경유값이 시간당 9,000원을 만들어 계산을 해놨는데 4분의 1로 줄어들면 얼마입니까? 2,000원, 2,000 몇백 원 꼴이 되잖아요. 그럼 벌써 경유값이 세이브가 되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나마 마진이 생기는 거예요. 마진이. 마진이 뭡니까? 이익이죠. 이익금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게 없다. 풀로
40분 꼬박 일을 하고 뭐 똑같이 요금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마진이 없어요. 마진이 줄어드는 거죠.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간신히 내 인건비 찾아오기 바쁘단 얘기예요. 자, 우리는 장비 투자와 우리 시급을 포함하면은 자영업이면서도 8만 원을 받더라도 8시간 풀 일을 하지 않으면은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우리가 경력이 정말 영업용지계좌쯤 하셨다 그러면은 뭐 10년은 기본이고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분야에 가더라도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되어 있는 그 정도의 경력이거든요. 근데 그 경력이 많으나 경력이 1년 되신 분이나 지게차금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리고 위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딱 한 번의 사고로 인해서 1년간 번 돈 또 수년간 벌었던 그 수익, 나의 인건비 모아놓은 게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런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위험이 그렇게 많아요. 모든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정말 이 일반인들 그리고 우리 지게차 하시는 분들도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도 많은데 정말 지게차는 그 위험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 많아요. 막 화가 날 정도로 그 위험성이 많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걸 다 떠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게차 1,000만 원 번다고만 얘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1,000만 원 벌려면은 그 매출이죠. 매출. 내가 실질적으로 벌어야 벌어갖고 내 손에 쥐는 돈이 내 돈인 거지. 이것 빼고 저것 빼면은 내가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제가 이 표는 사진으로 맨 마지막에 보여 좀 놔둘 테니까 그거 천천히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 6만원, 7만원, 8만원 받고 시간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 것인가? 내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하루에 4시간씩 25일을 해서 100시간을 일을 하는지 뭐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게 그나마 좀 위안도 되고 또 얼마를 받아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겠다는 게 나오겠죠? 무작정 되고 지게차 1,000만 원 1,000만 원 번다는 것에 대해서 현혹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현혹시키는 거죠, 사람들을. 자, 뭐 어쨌든 오늘 좀 제가 정신없이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맞는 얘기는 아니고 틀림없이 뭐 잘못된 것도 많이 있는데 주로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각 현장마다 다르고 지게차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단 얘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거 나는 이것밖에 한 달에 나는 이렇게 안 들어간다.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한 시간 일하는데 이만큼 안 빠져나가는데 너 왜 이렇게 많이 잡았냐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제어를 기준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이죠. 저는 거짓말 없이 가감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있어요. 가장 극단적. 정확히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사실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원가 계산하기 힘들다 그랬는데 추상적인 것이 아닌 나의 실질적인 그것을 따져서 내가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한 시간당 보이지 않는 그 타이어의 마모라든가 오일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을 해갖고선 한 번쯤은 뽑아보시고 참조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참조를 해야지 내 위치가 어딘지 알 것이고 내가 분명히 돈은 많이 버는데 이상하게 많이 버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너무 빠져나가는 게 많다는 얘기죠. 저도 이렇게 보면은 빠져나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외에도 뭐 저의 사무실을 혹시 와보신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정말 정신없습니다. 무엇인가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런 물욕이 제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정말 끝도 없습니다. 제가 카메라로만 따져도 지금 아 이건 뭐 말로 하기 뭐한데 계속 또 카메라도 많이 사드리고 있고 이것저것 많이 사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해도 뭐 그렇게 많이 버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 있죠. 어쨌든 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자 우리가 보통 내가 한 달에 100시간 일하는지 200시간 일하는지 이런 것도 한 번씩 계산해 보시고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6만 원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답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이거 기사분 월급 주고 나면은 뭐 가져올 거 없습니다. 요거 남는데 요거 760만 원 남는데 기사분 월급 주고 나면은 차량 그냥 투자비 회수하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고 한번 나면은 또 마이너스 되는 거고 이렇게 또 자꾸 사고가 나다 보면 보험료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요 금액이 또 더 올라가게 됩니다.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게차 원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제 지게차 제 영업 방식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만의 그 원가를 공개해 드린 겁니다. 이건 사실 저한테도 프라이버시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뭐 한 달에 몇 시간 일한다는 것을 밝히진 않아 드렸지만 뭐 제 주위에서 지나가시다 보면은 제 지게차는 맨날 서 있을 거예요. 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사실은. 많을 수밖에 없죠. 지게차는 떴다 망하는 영업용 지게차는 서 있는 시간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큰 현장 같은 데는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잠깐 가서 일하고 와서 또 사무실 와서 놀고 뭐 다른 거 하다 보면은 서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어쨌거나 열심히 일하시는 그 모든 분들 영업용 지게차 하시는 분들 원가 계산 한번 참조해서 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요금이 얼마 정도 받아야 되는 게 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월 지게차 요금을 8만 원 받고 있는데 뭐 투자 비용 제가 어떤 장사를 한다고 치면은 만약에 5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어떤 장사를 하고 8시간씩 25일을 일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투자비를 빼야 된다 그랬죠. 1천만 원 매출 벌어서는 매출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식당 같은 경우 원가가 30%가 넘어가게 되면은 힘만 들고 메인 원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메인 원가 빼면은 그당 이것저것 원가 따지면 4, 50% 빠지거든요. 그럼 1천만 원 매출 올리면은 500만 원 남는 거예요. 이제 일반 업종 같은 경우. 그럼 500만 원에서 자기 일당 빼고 나면은 정말 아르바이트생 한 명 고용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거나 마찬가지죠. 이 지게차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8만 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풀로 일을 했을 때만 간신히 투자금을 회수하고 얼마라도 뭐 100만 원이라도 남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금액이 7만 원이고 6만 원이면은 일은 더 많이 하면서도 이 손에 가지고 오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크게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꼭 그 또 요금에 대해서 현재 요금 받는 분들 물론 뭐 다른 사람들을 디스하는 걸 수도 있고 지게차라는 게 그렇습니다. 서로 상생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일을 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현장을 가격으로 치고 들어간 사람들이 보여요. 그것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그래서 그 현장을 뺏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재살 깎아먹기 경쟁이거든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또다시 동영상을 만들도록 하고 오늘은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원가를 공개해드렸습니다. 모든 분들 원가 한번 계산해보시고 지게차 1,000만 원 번다는 그 얘기 논란 이제 종지부 찍어주세요. 1,000만 원 버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매출 올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발 그 논란 멈춰주셨으면 합니다.
모두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 뒤에 그 이 표를 이미지 파일로 계속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정지시켜 놓고 차근차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